When BTS was in the interview, everyone is stopping there. Then V suddenly finds out that this interview is live. Here's the short clip for it. 거의 제일 많이 나간 거 아닌가? 아, 감사합니다. 무대가 없는 일이죠. 네, 아, 저 학창시절 때 백혜림 정말 애청자였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. 저 라디오를 진짜 좋아했어가지고요. 슈가 맞죠? 네, 맞습니다. 괜히 아, 여기 나왔다 그러는 거 아니죠? 제가 이제 학원 가면 이제 7시부터 계속 라디오. 오. 이제 10시, 12시까지. 오늘 배철수의 음악 캠프 나온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네. 너무 팬이라고 좀 전해달라고. 아 그래요? 네. 아버지들이 대학 다녔을 때 항상. 네. 네. 아니 아버님을 대신 나오라고 그러시죠. 아,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 네, 아버님. 어? 전국군이 왔군요. 예. 네. 자 일단 뭐 다 왔으니까 지금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원래 보이는 라디오도 안 하고 아, 라디오 본연의 이 그쵸. 임무에 충실한데 오늘은 특별히. 보이는 라디오하고 유튜브로 지금 봉춘 라디오로 생중계되고 있고 야. 아 실시간으로 영어 자막까지 지금 아 동시 자막 아, 어이구 어. 자 추가부터 그럼 돌아가면서 한 분씩 네. 인사하죠 일단 어, 네.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슈가입니다 아 배출수 음악 캠프 애청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생긴 얼굴을 세상에 널리 널리 알려야 되는 방탄소년단 진이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부끄러워요. 너무 부끄러워. 아 동료들도 부끄럽습니까? 네, 이게 네 부끄럽습니다. 아, 근데 저도 스스로 부끄러워해요. 7년째 부끄러워 이게. 네. 부끄럽다면 좋아해가지고 최대한 이야기 안 하는데 오늘 진짜 부끄럽네요. 안녕하세요. 지금에서 너무 죄송하고 방탄소년단 지민입니다. 아 괜찮습니다. 죄송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아 빌보드 싱글 차트 두 주째 1위이기 때문에. 늦을 수 있습니다. 와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. 와, 아니 제가 방송 들어가서 얘기했잖아요. 네. 보이스 투맨은 30분이나 늦게 왔어요.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우리 싸우지 맙시다. 싸우지 맙시다. 사이좋게 지내자고. 네, 다행인데 그런 일은 그래? 아니어서 그래.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공로가 너무 막혔지. 인사하죠. 맞죠? 네 아, 안녕하세요 지민이고요. 오늘 이렇게 초대돼서 너무 영광이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